원래 제가 굉장히 약질이에요. 어리고 몸도 왜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 제가 운동한 것은 대구에 있는 이동주 관장님에 이제 운동을 했는데,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을 오면서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서 보병 24단에 있으면서 방설 기념일을 통해서 태권도 사범들 다시 모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태권도 교관으로 있다가, 그때 이제 최홍희 장군의 그 이 태권도라는 것을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최홍희 장군이 만든 태권도가 화랑형, 충무, 이제 을지, 뭐 이제 화랑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바로 최홍희 장군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소개를 하고 태권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보라 그러더만,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옛날에 그 전부 가라데 공수거든요. 제일 높은 정도를 하고 그러니까 최홍희 장군님 그때 이제 그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태권도를 처음 형을 천지, 당군, 도산, 원효부터 쭉 이렇게 배우면서 그 국제 태권도 연맹의 이제 사범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1967년도에 동남아시아 시범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5명, 홍콩에 있는 분 한 분하고 6명이 이제 이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돌면서 이제 시범을 했는데, 근데 그럴 때부터는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그전부터도 이제 관절이 아프고 했습니다만, 이 무릎 관절이 이제 붓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중국 한의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양의도 만나고 그랬는데, 뭐, 많이 호전되질 않았어요. 결국 이제 다리가 자꾸 붓고 허리가 아프고 하니까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고, 닥터 심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그 심박사께서 이제 그 진찰을 하더니 아무래도 그 연골이 파괴된 것 같대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심박사님 확실합니까? 하면 거기는 열어봐야 안 돼요. 요즘은 이제 MRI 같은 게 있으니까 딱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째가지고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가는 안 되고, 제가 이 태권도 때문에 이 외국에 나오는데 이거 수술해가 잠핑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지금도 또 공부를 하고 다른 거 하면 했지, 뭐 그 태권도 꼭 해야 되냐고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나중에 점점 이제 그 무릎이 자주 붓고 아프고 하니까 사람이 나중엔 그 우울증이 오고, 나중에 그 피로증이 와요. 막 아무리 잠을 자도 8시간, 막 9시간을 자도 자고 일어나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아주 힘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고, 그런 충동이 생겨요. 두려움에 지치다 못하면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걱정이 또 있는 게 그게 우습더라고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죽는가, 죽는 데 대한 걱정이, 죽고 나서 말이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몸을 보면 어떻고, 뭐 이런 걱정이 또. 그래서 그걸 다 집어치우고, 그게 이제 미국에 온 것은 그게 197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있다가 이제 그 어떤 생각이 딱 드러나면, 죽는 건 언제나 죽는다. 죽기 전에 뭘 한번 해보고 죽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나요. 그럼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참 청운의 뜻을 품고 이 태극기 달고 온 세계에 댕기면서 시범을 한 100회 이상 계속 했거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뭐 망가져가지고 몸도 마음도 망가져가 이렇게는 죽을 수 없다. 하다가 하다 안 되면 마지막 길은 있다. 죽는 게 있으니까. 참 우스운 일이야 지금 그 생각은. 공부를 시작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무릎,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아나토미, 우리 인체가 어떻게 해야 돼가지고 안 아프든지 아프게 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취미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운동을, 이제 걷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뛰지는 못하고 다리가 아프네. 그럴 때마다 이제 니가드를 꼭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걷고, 제가 또 이 개발한 그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하면서 호흡 운동을 하고 기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릎을 낫기 시작한 게 참 뭐 아주 단순하게 낫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발차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태권도를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내 몸에 유익한 운동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책들을 읽게 돼서. 그래서 이제 첫째는 무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데 이 베이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최대한 힘을 낼 수 있느냐, 손과 발, 몸을 움직여서, 그 다음에는 이러한 운동들이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자극해서 내 몸이 적응하면서 발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몸에는 어떤 동작이 적응할 수 있는 동작이 있고 적응될 수 않는 동작이 있어요. 적응이 되지 않는 동작은 이제 그 아프다든지 통증이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 인플레메이션, 이 붓고 이제 이런 그 이제 일종의 한마디로 브레이크 다운 되는 거지. 모든 동작이 태권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맨날 앞차기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차고 이것도 감아서 이렇게 차야 되잖아. 그래 할 수가 없는 게, 그럼 또 붓고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 최대한 힘을 낼 수 있냐,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그걸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운운이 잘 없어요. 모든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의 그 체육, 예를 들면 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피칭을 한다든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골프가 어떻게 이 백스윙을 한다든지, 그 다음 투창을 어떻게 던진다든지, 이제 이런 종류의 그,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듣고, 배우고, 이제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체험을 통해서 최대한 힘을 내려면은 이 주먹이 이렇게 쳐야 되고 발은 이렇게 쳐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나왔어요.